안녕하세요. 고난도 실전 모의고사 제7회 8번 문제, 어휘 문제 들어갑니다. 어휘 문제에 있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전체 글에서 글쓴이가 주장하는 바, 두 번째는 각각의 어휘가 사용된 근거,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풀면 정확성이 있는 그런 문제풀이가 될 것입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19세기 중반이라고 그랬죠. The mid-19th century witnessed. 자, 19세기 중반은 목격했습니다. 목격했습니다. 아, 19세기 중반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는 얘기죠. The discovery of numerous new elements. numerous는 많은 이라는 뜻이죠. 많은. 그래서 많은 새로운 원소의 발견. 여기 element는 요소란 뜻도 되고 원소란 뜻도 되는데 이 부분은 과학 관련 지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원소라는 뜻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numerous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게 근거가 어디 있는지 볼게요. Which was an important step, 아주 중요한 단계였어, 발견이. In being able to classify. 자, classify라는 말에 주목을 해야 되죠. 그러한 것들을 분류할 수 있는 점에 있어서 into systematic order, 체계적인 순서로 분류한다는 건 뭘 전제로 하죠? 많다라는 걸 전제로 하죠. numerous가 아주 적절한 단어죠. 그 다음에 1869년에 The Russian Dmitry Mendeleev와 러시아인인 Mendeleev와 그리고 German Rothermeier라는 독일인이 independently, 독립적으로 developed, 개발했습니다. The periodic table, 주기율표를 개발했다. 자, 주기율표 잘 아시죠? Mendeleev claimed, Mendeleev가 주장한 바에 따르면 the atomic weight, 원자의 무게가 determined, 결정한다. determine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게 나와야 되는 이유가 있겠죠. The character of element, 그 원소의 특성을 결정한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claim 했는데 따라서 he classified the element, 그 원소들을 분류했습니다. In ascending order, ascend는 상승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상승하는 순서로, 즉 원소 원자의 무게의 무거운 순서대로 그리고 placed, 놓았다. Related element를, related element, 연관된 원소들을 under each other, 서로서로 아래에다 쭉 놓았던 거죠. In vertical columns. 자, 여기서 보면 계속 atomic weight의 순서에 따라서 계속해서 분류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원소의 특성을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분류에서 중요한 얘기고요. 3번, column이라는 것은 세로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vertical, 세로열. 그래서 vertical columns가 정확한 단어가 됩니다. In the table he had generated, 그가 만들었던 그 표에서 Mendeleev가 남겨놨다. Leave the spaces under aluminum and silicon, 알루미늄과 실리콘 아래에 있는 공간을 남겨놓았다. Empty, 비어있는 상태로. 왜 남겨놓았냐? 비어있으니까 to accommodate, 수용할 수 있겠죠? element를, 원소들을. That had yet to be this,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소들을 나중에 어떻게 수용하도록. 그래서 4번도 적절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accommodate란 말은 수용하다, 공간을 제공하는 거예요. 공간을 제공하다. 그러니까 아주 적절하게 남겨놓았다는 말이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데 왜 5번이 되고 5번은 무엇으로 교체되어야 하는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discovery gallium and germanium, 게르마늄과 germanium과 갈리움의 발견이 있었어요. 언제? 1199년 이후에. 199 years later. Which contained property. 이런 이것들은 특성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어떤 특성? Predicted by Mendeleev. Mendeleev가 예견했던. 그런데요. 바로 그 발견이 주어예요. 발견은 contribute. 공헌했다. 기여했다. 매우. immensely. 막대하게라는 뜻이죠. immensely, 아주 굉장히 공헌했어요. To the, 자, 이 Mendeleev의 예견이 맞았다면
그 periodic table 주기율표를 수용해야 될까요? 거절해야 될까요? 수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rejection 거절하면 안 되고 acceptance 수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acceptance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In the scientific world 과학계에서라고 해서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어휘가 사용된 근거가 반드시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원소의 주기율표에 관련된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었죠. 어떠한 주제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각각의 어휘를 꼭그 어휘가 사용되어야 되는 근거가 반드시 주어진다. 두 가지 꼭 생각하시면서 정확한 문제풀이 하셔서 좋은 점수 올리시고, 여러분들의 또 학습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실력이 향상되는 그러한 발판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